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레이크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레이크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달이 시작을 했습니다. 6월달, 여러분들도 5월달 혹여나 생각만큼, 내 기대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또 6월 달또 시장의 기회는 언제든지 또 우리한테 만들어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또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여나 나 5월 달에 수익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홍대TV 주도주 체험 꼭 받으셔서 단기 수익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한주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요, 25%입니다. 저번 주에는 깔끔하게 저희는 성공을 했고, 이번 주에도 성공의 발판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두 종목 매수를 했고요. 네, 두 종목 모두 깔끔하게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또 기분 좋은 수익으로 내일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 오도록 할 테니까 혹여나 아직 주도주 체험 신청 못했다라고 하시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거 일부러 차트 이거 지우지 않았어요. 선 같은 거, 제 흐름 이렇게 가면 더 좋다, 이렇게 갈 확률도 있다, 굳이 그럴 확률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, 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따로 뭐 바꾸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대로 기준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, 오늘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 6월 3일 뭐 3시라고 나오는데 아침부터 나왔었던 이슈예요. 아침부터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전고체 배터리, 중국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, 아 오래전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, 저번 주부터 나왔었던 얘기죠. 예, 저번 주부터 똑같이 계속적으로 중국이 투자가 시작이 된다, 중국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왔어요. 또 나온 겁니다. 예, 또 나온 거예요. 예, 그러다 보니까, 아, 중국이, 이거 진심이구나, 이것들. 응? 중국 얘네 이거 진짜로 진심이구나.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. 아, 얘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. 진심으로 투자를 하는구나. 근데 뭐 아시겠지만, 뭐 솔직하게,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뭔가 국가의 지원을, 뭐 국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, 뭐 그렇게,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, 뭐 그런 투자를 사실 제 생각엔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업계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투자를 해주나?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은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. 중국은 이렇다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가 열심히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범국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. 실제로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, 지금 상황에서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요런 흐름입니다. 이 정도의 흐름 정도는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제가 말씀드린 추세,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추세. 여기서 한 바퀴 돌릴 수 있, 여기서 이게 여기서 사실 가주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고 조금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이 추세를 한번 깼다가 돌리는 흐름을 보여줬어요. 깼다가 돌리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. 하지만 지금도 명확히 돌렸다 안 돌렸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?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아,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아,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, 그 스타트 지점은 어디일 가능성이 높아요? 2만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뭐 거래가 사실 적어가지고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, 계속 이렇게 막고 밀리고, 막고 밀리고, 막고 밀리는 구간들, 여기서 한번 돌려나가 준다면, 상방에 대한 힘, 상방에 대한 힘은 여전히 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단순히 그냥 뭐한 번에 테마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끝날 게 아니죠? 한 번의 테마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그럴 종목이 아니고 그럴 업종 그런 섹터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
물론 전고체가 너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주식은 뭐예요? 언제나 뭐? 기대감으로 움직인다.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전고체 물론 지금은 아쉽지만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지금 추세 한 번만 돌려주면 그리고 강한 이슈와 함께 2만원만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좋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홍제TV 주도주 체험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한 주 목표라는 수익률 25%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번 주도 힘차게 수익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왔습니다. 꾸준히 수익 내는 회사 홍제TV고요.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는 만큼 저희는 더 좋은 결과물들로만 인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